아, 언제라도 열심히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놈 오빠 어디 갔어요? 도망갔나? 있구나, 있구나. 잠깐만. 글씨가 안 보여, 이놈 오빠. 이놈 오빠. 어저께 우리 또 같이 열심히 봉사활동 하신 강인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남캠이에요. 잘생겼어. 캠보다 실물이 더 낫더라고요. 거기서 겪는 줄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마지막에 내 손잡고 안아준 남자. 누가 나한테 악수하자고 한 게 사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남의 속을 모르겠지, 내가. 어머, 형님, 어머,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좀 세다. 자, 리셋 됐습니다.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내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가 그 강인호님 방에서 갔었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거 왜 끼고 있었니? 블루스트를. 나 지금 정신이 이렇게 없어. 감사합니다. 이제 여제 볶음밥 먹기 전에 우리 이노오빠, 이노오빠가 또 이렇게 팬가입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잠깐만요. 이노오빠 고마워요. 광주 산다고 하던데. 가깝네. 우리 안 팀장님도 강준데, 가는 길에 만나면 되겠다. 이거, 강인 언니 팬, 통팬 리액션 한 건데요. 포레님. 한 개로 이렇게 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초창기 방송 때, 별풍선 한 개 받고, 한 시간 춤춘 적도 있었어요, 저. 감사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습해서 좀 그래. 저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이놈 오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내 꿈꿔요. 비 많이 오는데 창문 잘 닫고.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이놈님. 남자만 오면 이렇게 마음이 들어야죠. 자, 이제 더 먹방 할게요. 야채 듬뿍 볶음밥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응? 왜? 너도 줘? 어? 너도 달라고? 도망갔다. 못지야. 넌 딴 거 줄게. 니 밥은 따로 있어. 우리 애기 간식 다 먹었어. 자. 자, 차렷. 묻지. 가만히. 가만히. 먹어. 갔다. 말티즈예요. 애 밥 먹을 때 건들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자, 이제 저도 먹을게요. 이건 한접 1인분이에요, 1인분. 우리 잘생긴 오빠가 왔다 갔어. 너무 떨려 죽겠어. 안 본다면서 볼지 모르니까 이쁘게 먹어야지. 야채 미트가 뭐예요? 야채 미트가 뭐야? 우리 이렇게 배추김치, 이거 갔다 온 배추김치 우리 엄마가 담궈준 거거든요. 배추김치하고 이거는 묵은 열무김치. 맛있겠죠? 묵은 열무김치인데 색깔이 파릇파릇한 게 아니고 좀 묵었는데 역시 김치는 묵어야 맛있어. 자,
맛을 보기 전에 이거 한, 나 혼자 먹다가 뒤로 자빠질지 모르니까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자, 처음에 계란을 볶았어요. 계란을 후라이를 해서 일단 덜어놓고 감자와 당근이 딱딱하기 때문에 감자와 당근을 다시 한 번, 제일 먼저 오래 볶아서 두고, 그리고 양송이 버섯, 대파, 그리고 빨간 홍고추, 그리고 피망, 파프리카, 양파, 그리고 스팸까지 넣어서 다 같이 볶아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언니 맛있게 드세요. 다이어트는 개나 저버려. 에이? 라고 하셨는데 나 이게 한 끼예요. 정말이야. 정말 배고플 때 반 조금 먹는 게 다야. 이거 먹어도 야채가 많아갖고 살이 안 찔걸? 아까 밥 봤잖아. 밥 조금밖에 없어. 진짜. 웃음님. 웃음님이 아까 햄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햄 때문에 볶음밥이 살았어요, 맛이. 감사합니다, 햄. 우승님 감사합니다. 누나 지금 배고픈데 뭘 먹어야 될까요? 혹시 3 곱하기 6님은 어디 사시는 거야? 어디 사세요? 모든 거를 우승님은 자음으로 표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V자도 같이 있어. V. 수원이요. 거의 비 오죠? 비 오면 배달시키면은 아마 짜증낼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이 짜파게리랑 저기 너구리 신라면 이런 게 어떨까요? 계란 넣고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면 볶음밥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야채가 없으려나? 나는 야채 같은 거 미리 사놓거든요. 이렇게 먹으려. 이게 밥은 별로 없는데. 밥은 별로 없는데 이게 야채가 밥보다 밥이 1이고 야채가 3이에요 4분할을 했다면 밥이 1 야채가 3 밥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고양이 닮았어요 언니. 어, 감사합니다. 제가 좀 김한선 언니를 너무 좋아하고 있다 보니까 고양이상 여자분들 좋아해요. 손담비씨, 아이비씨, 박지윤씨, 김한선씨, 이효리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의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화장도 아까 낮방에서 메이크업 하면서, 메이크업 방송 하면서 좀, 뭐랄까, 좀, 메이크업 방송 하면서 좀 평소와는 좀 다른 화장이었거든요. 오늘 화장 어떠신가요? 보라색인데 비치기에는 파란색으로 보여서 잘못 보면은 눈탱이 밤탱이 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뜨고 봐야 돼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쉬었어요. 아,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이 쉬었네요. 이렇게 맞아요. 맛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그렇네. 내가 만든 건 너무 맛있어. 어, 박모님! 계속 계셨구나. 볶음밥에 감자는 안 들어가잖아요, 잘. 근데 감자를 넣으니까 더 좀 담백해졌어요. 밥이 별로 없으니까 감자를 대신 넣으니까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기름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이게 좀 살짝 느끼한 감이 있어요. 여기서 느끼한 감이 있는데 이제 느끼할 땐 김치 먹어야 돼.
제가 음식을 먹을 때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입속에 흉살이 잡혀 있어요, 입속에. 이 수술을 많이 한것 때문에. 그래서 씹을 때 이렇게 볼을 씹어버려요. 그래서 천천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맛있다. 근데 지금 기름을 많이 넣어서 좀 느끼해요. 오늘 땐 묵은지 알무김치를 먹을게요. 근데 왜 아까 쿡박할 때보다, 만들 때보다 이렇게 먹을 때가 사람이 더 많지? 아삭하고 맛있어요. 윤두둥이 누구한테 좆 퍼졌냐? 라고 우리 8174님 반말로 저까지 하셨네요. 화장이라는 거는 평생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쵸? 맛있어. 밥은 별로 없고, 날짜가 더 많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마파두부밥처럼 보이시네요. 시청자 분성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스텔 스모키 화장한 거예요. 네. 자, 파리실사님, 이렇게 방 다니시면서 반말로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BJ를 좀 존중해서 존댓말을 써주시면 얼마나 이쁠까요? 자, 추천 한번 주세요. 파리실사님. 갈증님, 안녕하세요. 밥이 별로 없는데 감자가 있으니까 더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볶음밥에 감자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아니, 그 뿔사나입니다. 뿔사나가 뭐예요? 화면이 양이 무지 많아 보임. 하루 한 끼 폭식 같은. 아, 야채를 좀 이렇게 쓸다 보니까 많아졌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 볶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김치 색깔 빨갛죠? 이 고춧가루, 이거 충청도에서 우리 시골에서 가져온 고춧가루로 엄마가 담근 거예요. 김치도 빨간 게 맛있죠? 빨간 고추 썼나 봐요. 며칠 전에 각 놀러 갔던 머리 빡빡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동생들하고 둘이 갔다고. 뭔 소리예요? 어딜 놀러요? 맛있다. 김치 너무 맛있어. 와, 엄마가 김치 맛있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엄마. 뭐야? 아, 저 이태원에 뭐 업소 같은데 안 다니는데. 그 이태원 가게는 안 다니는데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화장 잘 되셨는데 왜 그러지?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라고요. 예은아님. 아, 괜찮아요. 예쁘니까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홍덕님 안녕하세요. 써니님 안녕. 맞아요. 남자들은 짙은 화장을 컬러 볼 때 아니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센 여자 스타일을 좀 안 좋아해요. 큐유큐유 사사님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눈으로 보셔도 맛있게 보이죠. 야채만 색색까지 야채를 넣어서 볶아서 더 맛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옥자야 안녕. 옥자 레아이. 나니까. 어머, 현재 추천수가 52개야? 더 주면 안 돼? 추천 좀 더 줘요. 추천 더 주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다고요? 뭐가? 어떻게 뭐가 해킹이 됐어요? 어머, 지스타일님, 안녕하세요. 어, 점과 점점점을. 그게 캠을 꼽아놓으면은, 꼽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슨 그런 일을 말하는 건 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상관이 있다고 해도 뭐 나보고 지가 놀래지, 뭐 내가 놀래.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오늘 화장 이뻐요? 감사합니다. 김치가 너무 매워. 옥타야, 어우, 너무 힘찬 응원 고마워. 화이팅. 스티커 너무 이쁘다. 옥타 땡큐. 지오빠 안녕. 쩡니쁨이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 아까 막판에 후춧가루를 너무 이렇게 확 뿌렸더니 콧구멍에 다 들어갔어. 이렇게 콧구멍이 크니까 후춧가루가 막 들어가. 재채기 두 번 했잖아요. 쩡이뿜님, 제가 만든 거예요. 원래는 무슨 야채 후레이크 뭐 이런 거 넣은 거 아니에요. 콩땅님, 감사합니다. 각상님, 콩땅님, 감사합니다. 써니님, 또 10개 고마워요. 땡큐. 직접 만든 거라서 맛있는데, 기름을 좀 많이 넣긴 했는데, 좀 느끼하긴 한데, 느끼해서 김치를, 빨간 김치를 먹고 있어. 배추김치야. 배추김치랑 연근김치랑. 형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존재감 크게 드러내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벌해요, 닉네임이. 라지스님,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왜 이렇게 살벌한 거야.
말씀은 없으시고 괜히 닉네임은 나 겁준 거지 지금. 그쵸? 그런 거 같아. 아, 흑당. 어머, 형님. 스카일 러브 출구라고 쓰니까 본인의 생년월일을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보여주시네요. 미나님,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추천 누르셨다고 감사합니다, 미나님. 고마워요. 글쎄요, 그 닉네임만 글자만 보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옥자야, 스티커도 고마워. 알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알 사람이면 언젠가 알게 되겠지. 아, 진짜. 나 뭐 먹을 때마다 자꾸 뺏어 먹으려고 그래. 여자님, 차세빈 씨 아세요? 그러면 축제 때 무대 봤는데 진짜 걸크러쉬. 예, 세빈이 알아요. 거기서 공연하신 분도 있는데 DJ 한미나님이라고 있던데요. 어머, 뚜겸아. 뚜겸아, 오랜만. 이거 너 방송하니? 가끔에, 어머, 나 뚜겸이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뚜겸이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긴데. 언니한테 카톡 한 번만 줄래? 어, 맞어. 언니 카톡 BJYEOJ 찍으면 내거 나오거든. 요거 저장했다가 나중에 연락 한 번만 주라. 랑니코 안녕. 지금 줘도 괜찮아. 저는 그냥 뚜겸입니다 라고만 한번 얘기만 했죠. BJ 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어머, 랑이쿠가 보낸 거야? 그 랑이가 나한테 보낸 거였니? 어머, 나 아직 안 뜯어봤어. 뭔가 택배 올 게 없는데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더니 랑이쿠가 이쁜 짓을 했구나. 어? 잠깐만, 밥 먹고 얘기하자. 너 금방 갈 거니 이제? 어, 턱 아파. 아니, 왜 줄지를 않아. 어머, 라인콩. 아이라인 다 쓴 거 떡져 갖고 쓰고 있었는데. 고마워. 아, 김치는 엄마 거. 김치는 엄마 집에서 갖고 왔어요. 맛있다.
맛있잖아요. 근데 이번 우리 엄마 김치 진짜 맛있다. 아니, 기름기가 많은 걸 먹다 보니까 김치가 더 맛있어. 그런 김치는 진짜 카레 먹을 때 김치 진짜 맛있잖아요. 일본에 와서 카레 먹을 때 김치 없어갖고 너무 느끼했는데, 진짜 카레나 볶음밥은 김치를 같이 먹어야 돼. 괜찮아, 예인아. 고마워. 예인이, 땡큐. 치즈가 바빠가지고, 우리 옥자가 대신 매니저를 봐주고 있네. 옥자, 고마워, 진짜. 하치칭님. 갈수록 예뻐진다는 그 표현은 저를 항상 지켜봤다는 소리 아니에요? 난 눈여겨봤다는 소리 같은데 저한테 관심 있으시구나. 감사합니다, 치칭님. 나랑 살면 30세끼 다 먹을 수 있어. 어? 뮤키바이오님, 뭐가 궁금해요? 나는 같이 사는 남자한테만 30세끼 챙겨줘요. 아, 왜 또 남자 이모티콘 갖고 또 언니라 그래? 남자 아니에요? 아, 누나 딱 안 번지게 하는 법. 그럼 아까 메이크업 방송 보셨으면 되는데. 아, 뚜겸이는 뻔히 알잖아. 꼭 밥 먹을 때 상담에 들어와. 이래놓고 밥 다 먹고서는 우리, 뭐 궁금한 거나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하세요. 하면은 너무 썰렁해갖고 말을 못해요. 왜 꼭 사람이 먹을 때만 질문들을 하냐고. 왜 나 밥 먹을 때 고민들 말하는 거나 이런 질문들을 보면은 정말 아까워 죽겠어. 이런 고민들이 진짜 밥 다 먹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신용님, 안녕하세요. 일단 밥 좀 먹으면 안 될까? 괜찮은 남자 나도 못 찾는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길바닥 나가면 많잖아. 근데 애인이 꼭 있더라고. 아니면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거나. 화장 번지지 않게 하는 거는 펜슬을 잘 펴발라야 돼요. 펜슬 번지잖아. 내가 오늘 화장이 잘 안 번지고 이거 똑같이 있는 거는 여기 라인을 그리고 거기 위에 덧발랐어요. 색깔을 덧발라서 번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땀 날면은 다 번지게 돼 있어. 맛있다. 짱! 따랑해. 더 아파.
옥자야 고마워. 그리고 화장 번진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은 오늘 다시보기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옥자 땡큐.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고기, 그 마음속에 뭐 하나 있잖아, 이렇게 쑥 빼주세요. 자, 빼서 여기 추천 누르면 돼요. 네, 유키바이암님, 나도 이런 거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 너무 대답해 주고 싶어요. 근데 먹방 중에 맨날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니까 밥 먹다가 말이 끊겨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추천 좀 모아주시면 안돼요? 추천 좀 여기다가 추천 좀 보기 여기 위에 보면은 내 콧구멍 있는데 보면은 거기 꽉 누르면은 보일 거예요. 추천 업 버튼이 거기 내 코를 코 정도 누르면 되나? 거기다가 모아주시면 돼요. 배가 진짜 부른데 지금 이거 남기기 싫어서 더 먹고 있어. 이럴 땐 꼭꼭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자. 주말에 다 안 올라가셨나봐. 비와서 안 나갔나? 어머, 꽃보다 가영님 4594번째 팬가에 감사합니다. 분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꽃보다 가영님, 생각이 감사합니다. 저 오늘 추천 누르고 구독할게요. 감사합니다, 분명님. 구독까지 또,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걸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 나만 좋아하면은 어떡해. 오늘 야채 듬뿍 볶음밥을 먹고 있어요. 옥자 또 스틱하는 거 마워. 구독은 내가 좋아하는 BJ한테 구독 버튼을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담 드리고 싶진 않고 해주면 감사하고 뭐 그런 거죠. 네, 수술 좀 많이 했어요. 어머, 나 이 시간에 먹는 게 한 끼인데 이 한 끼도 못 먹게 하면은 내가 만들어 먹은 거거든요. 우리 가영님 꽃보다 가영님 내가 만들어서 먹은 건데 나 이거 한 끼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어요.
아니 왜 팬가입 해놓고 팬가입 이쁘게 해놓고 왜 먹지 말라는 거야? 나 어떻게 살라고? 오늘 또 생방송 중에 또 두 번째 구독자분 나타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진님 고마워. 예인이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구독자분이 나타나셨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어? 추천 100개 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차랄라 올리브님, 꽃보다 가영님, 시발스님, 쪼꼬유님, 소라의 본명님, 감사합니다. 추천, 땡큐. 국물 먹으면 이 층간에 나만밖에 없지 않나요? 언니, 전에 내일부터 안 먹는다면서. 한 끼는 먹어야지, 어떻게 한 끼도 안 먹어. 나 오늘 이게 첫, 한 끼이자 마지막인데. 다 보고 있었나 봐. 잠깐만. 다 먹었다. 아, 맛있다. 진짜 한 끼만 드실 거예요? 한 끼 먹고 그래도 세 끼 다 먹는 것보다는 한 끼 먹고 좀 참는 게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야. 근데 한 끼를 먹되 많이 움직이면서 한 끼를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폭식한 게 먹다 보니까 한 끼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아. 근데 운동량이 좀 많아야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여캠 치어걸 치어 댄스걸 팀도 연습해야 되니까. 이 꽃보다 가영님 내 방송을 이렇게 진득하니 안 보셨구나. 잠시만요. 자, 이것 좀 놓고 올게 일단. 잠깐만.